네, 세 번째 팀이 끝났고요. 이제 네 번째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 애니원인데요. 최경욱 양예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매경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에 출전한 휴 애니원의 최경욱입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귀여움, 따뜻함, 사랑스러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반려동물들은 우리들을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9.11 테러나 일본 대지진 때 사람들을 구조한 인명구조견, 또는 가끔씩 길에서 보실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내견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반려동물들이 우리를 치료하고 또 마음까지 어루만진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그 놀라운 이야기로 초대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AAA, AAT란 무엇인가, 그리고 동물교실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현실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AAA, AAT란 반려동물과 함께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활동입니다. 이 AAA는 Animal Associated Activity, AAT는 Animal Associated Therapy입니다. 즉, 동물 매개 활동, 그리고 동물 매개 치료인데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만, 크게 동물 매개 활동은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 매개 치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이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또한 이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항상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외국과 국내에서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외국에서 좀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발전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외국에서는 의료 활동으로도 인정이 되는데요. 이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이 활동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 동물 매개 활동과 관련된 저희들의 실제로 했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동물교실인데요. 저희들은 매 방학 때마다 소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동물 매개 활동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동물교실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로 동물에 대해 배우는 강의형 수업, 두 번째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노는 활동형 수업, 그리고 야생동물을 직접 보고 느끼는 야생동물 특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동물과 교감을 할 수 있는 매개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이 활동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저희가 한 아이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기 이 사진에 나온 이 아이는 밝고 예쁜 얼굴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소아암이라는 병의 특성 때문에 창백한 얼굴도 갖고 있는데요. 이 예쁘지만 창백한 얼굴을 가진 아이가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아십니까? 학교 친구들이 이 창백한 얼굴을 가진 아이를 보고 시체 냄새가 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시는 것보다 이 아이는 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남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기를 싫어하고 남들과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아이가 동물교실을 한 번, 두 번, 세 번 꾸준히 참여하면서 이렇게 밝게 웃고 남들과도 대화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또 무엇이 변하였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어머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실 엄마니까 욕심에 아이 좀 몸도 좋아지니까 그래 최고의 대학에서 가리키는 선생님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동물에 관련된 것도 배우고 아 또 공부하는 데도 도움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갖고 참석을 했는데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참석하면서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여기 동물교실이 끝나고 나서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계속 아 동물교실에 엄마랑 같이 갈 때도 좋았고 선생님들하고 그 연계 과정도 좋았고 엄마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그 왜 그 따뜻한 마음 있잖아요. 아 왜 동물을 사랑해야 되고 막 나, 엄마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과 교우 관계 있잖아요. 그 네. 선생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좋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그 생활도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꿈이 생겼다고나 해야 되나? 아이가 옛날부터 그 수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나중에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되고 싶고 수의학교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 계속 이게 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AAA, AAT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활동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다른 생명체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있어 사회성이 떨어진 환자들이 동물과 함께 어울리며 더 나아가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워 사회성을 키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만지는 아이,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하는 아이 등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모르는 일반 아이들에게도 동물과의 활동을 통해 생명체와의 활동의 즐거움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효과만 있느냐? 그것은 아닌데요. 부평의 글로리병원에서는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꾸준히 동물 매개 치료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 이렇게 자료에 나온 것처럼 대인관계나 자기주장 등 여러 분야에서 능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동물 매개 활동과 치료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현실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음 한 장의 사진으로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우울한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동물 매개 활동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이 활동을 안다고 하시더라도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또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물 매개 활동을 모르거나 접근하기 것을 잘 몰라 많이 장려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처음에 동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데 비용 문제가 듭니다. 이 활동이 동물과의 활동이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나오는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동물과의 활동을 통하려면 동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요. 국가에서 정한 교육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발생된 미약한 교육 시스템도 문제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매개 치료를 가능한 공간을 찾으려고 해도 건물에 동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매개 치료가 가능한 공간을 찾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활동이 왜 필요한지 또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널리 장려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 저희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Patch on Wheel이라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병원이나 양로원 등에 가서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격증을 부여하는데요. 이런 인증화된 자격증은 바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반려동물이 이 동물 매개 활동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활동은 의료 활동으로도 인정이 되는데 이는 보험 처리가 된다는 뜻이며 그로 인해 환자들로 하여금 많은 치료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동물 매개 활동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암울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동물 매개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 선생님을 모셔 해결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용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개 활동은 대부분 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한 것이 이 애니포인트 제도입니다. 이 애니포인트 제도는 봉사자들이 자신이 봉사한 시간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 포인트를 동물병원이나 애견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동물병원의 수의사들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단체에서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생긴 이 미약한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요? 네, 현재 국내에서는 여러 단체와 협회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에서 하나의 공인인증제도로 통일을 한다면 교육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체계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활동사들의 전문성이 증가되어 효과가 두 배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매개 치료가 가능한 공간을 찾는 것과 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외국에서는 이 매개 활동이 대부분 공공시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매개 활동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 대부분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문화센터 같은 공공시설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시설들은 대부분 동물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자들에게 매개 활동 시간 한에 매개 동물들에게는 출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이 동물 매개 활동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동물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면은 이러한 해결책을 통해 우리나라도 동물 매개 활동의 선진국이 될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물 매개 활동과 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잘 아셨나요? 저희 팀의 이름인 휴애니원은 휴먼과 애니멀은 원, 즉 사람과 동물은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생각을 갖고 반려동물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